안녕하세요.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호루라기가 있는 열쇠고리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호루라기 열쇠고리와 그리고 패브릭 전용 물감, 그리고 붓은 새필과 둥근 붓, 파레트와 휴지, 그리고 붓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를 해주세요. 물감을 파레트에 짜주세요. 진노랑과 분홍, 그리고 초록색과 진노랑색은 1대1로 짜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새필붓에 초록색을 묻혀서 가늘게 그려주시는데요. 가늘게 그리실 때에는 붓을 잘 세워서 그려주시면 가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은 둥근 붓에 노란색 물감을 묻혀서 줄기 끝에 조그맣게 달아서 그려줍니다. 다른 면에는 튤립꽃을 또 작게 그려볼 건데요. 분홍색으로 따라서 그려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호루라기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완성하였습니다. 반지 꼬리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